100명을 다 만족시킬 순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진리죠. 네.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컴플렉스라고 하지. 그 누군가한테 잘못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다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되게 괴롭죠. 아, 괴롭고 괴로웠. 나를 네.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되게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나를 맞아요. 잃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을 스스로 괴롭히는 딱 그런 맞아요.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가 그게 이제 제일 최악인 거죠. 최악이죠. 정말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순 없다라는 거를 좀 일찍 알았더라도 맞아요. 그런 괴로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또 근데 또 그런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적으로 또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 그냥 이게 또 너무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아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 하고 100명을 다 불만족하게 하면 안 되지. 나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또 삽시간에 쓰레기가 될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삽스간이기 때문에 삽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건 진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된다라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좋아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되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네,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은 그냥 체념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기타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음악을 좋은 음악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경연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연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음악이라는 게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거고 소리 뭐 우리 악기 이런 것들도 개인의 취향이 맞아요.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수가 있고 등급이 있고 가격 차이가 나고 이런 이유들은 뭐냐면 그런 보편적인 공감대라는 게 있다라는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아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놨어. 그럼 누가 더 노래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디션의 목적이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어떤 노래의 특성이 이러저러할 때 그렇죠. 조금 더잘 어울린 그리고 그 당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모두가 100명이 공감하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라고 공감을 한다면 그게 저는 이 어려운 가치 판단에서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그 시대. 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시대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누구냐, 연예인 중에서 그 지금 입으면 이쁜 옷들. 근데 그때 당시에 입을 때는 아, 이쁘게 안 보여졌던 것들. 그렇죠. 시대를 어떻게 보면, 앞서간 네,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의 핑계로 삼는, 방패막이로 삼는 그렇게 비겁한 네. 활용을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맞아요. 저는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멘탈 보호를 위해서 늘 갖고 있으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100명은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죠. 할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 하겠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겠다. 뭐 그렇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삽스 좋은 내지 거.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잘못 이용하면 삽스가 되는 거예요. 삽스. 삽시간에 쓰레기가 됩니다. 저도 뭐 이제 뭐 작곡가로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곡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이 곡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이 필요한 이 컨텐츠에 적절한 음악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명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타 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네.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 우리 리뷰도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아, 싫어하죠. 싫어할 수 그러니까 있죠.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아, 일을 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인 걸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욕해도 어쩔 수 없지만, 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한 시대 때 한창 욕먹었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그때는 브랜드가. 삽시간에 쓰레기가 됐었죠. 네. 맞아요. 그 브랜드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괜찮네라는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대중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게 했었던 모델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맞아요. 허밍버드 모델.
허밍버드가 먼저 조금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J45가 힘을 보태면서 쫙. 아 깁슨이 생각보다 되게 이 음악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팝적인 영역까지도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단순히 깡통 소리 나고 불친절하고 그냥 이유도 모르게 비싸기만 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허밍버드라는 아주 깁슨의 있어서 효자 종목이 되겠죠. 허밍버드 오리지널을 예전에 했던 걸 살펴보면요, 허밍버드 오리지널 4,464,000원 이게 2021년 6월에 했었던 거였는데 엔틱 내추럴과 헤리티지 체리 선버스트 모델로 출시가 됐었던 77.5가 나왔던 기타입니다. 밥 같은 기타라고 하셨어요, 명음 씨가. 밥. 밥 역시 허밍버드 과연 오리지널. 전 이렇게 지었네요. 77.5. 진짜 좋았어요. 명음 씨는 좋아요. 그때 사운드를 심지어 35점을 주셨어요. 네, 좋았어요. 정말 잘 주셨고요. 그 다음에 허밍버드 스탠다드 모델이 있었는데 스탠다드가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비쌌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늦게 들어와서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이때도 77. 이거 봐, 우리는 J45에서 아까 제일 잘 받은 게 77이었는데 맞아. 허밍버드는 최근에 했던 두 개가 다 40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77을 받았어요. 가성비도 이 가격 대비는 잘 받았습니다. 맞아요. 13 이 정도 받았으니까 13, 14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때 이제 김현의 피지컬이다에서 현피 어처구니가 없는 한줄평을 주셨네요. 네. 누가 준 거야? 명호씨 진짜 짜증나네. 네, 저는 허밍버드의 백미, 허밍버드의 백미 스탠다드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이 백미의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 백미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 흰 눈썹의 백미도 있고 그리고 주식 같다라는 의미에서 백미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디드예요. 그 전이랑 똑같아, 바꿨다는 거랑. 네, 그렇죠. 결국엔 일맥상통하는 거죠. 에. 깁슨의 주식, 깁슨을 먹여 살리는 기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허밍버드 페이디드는 이제. 페이디드 질 때가 됐다니. 이번에 페이디드 삼형제가 나온 거 오늘 저희 이걸로 다 했습니다. 네. 네, 그 J35의 30년대 모델이었죠. 30년대, 네. J30년대의 서티스가 있었고요. J45의 뭐야? J30년대가 뭐예요? J30년대라고 했어요, 저 지금. J30년대. 오케이, 뭐야? 다시. 자, J35의 30년대 모델이 있었고요. J45의 50년대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허밍버드까지 이렇게 페이디드 삼형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495만 원. 가격 거의 500에 육박하는 가격이에요.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101.5cm, 무게는 2kg입니다. 딱 2.00, 두께는 118, 9프렛 뒷둘레 78, 쉐이븐 스퀘어 숄더 가지고 있어요.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마호가니 축구판, 사틴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라운디드 마호가니 네개, 골드 고또 윗 그린 키스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그린키. 네, 본넛에 43.815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 스탠다드 스몰 크라운 프렛, 프리앰프는 LRBX VTC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레디셔널 밸리 업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이에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로 가볼게요. 네. 이게 그 최근에 저희가 그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랬었고 작은 바디들, OM 바디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오케스트라 했었었는데 사실 요 느낌, 이 뭐랄까 원래 통기타의 느낌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드레드넛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드레드넛과 마호가니 어떤 이상향 같은 네. 그런 느낌이 광야에 있는 기타. 이거 이 원래 이 소리지. 그런 사운드가 있죠 지금. 좋아요. 다른 스탠드들 한번 들어볼게요.
없죠. 아주 어디가 막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훌륭합니다. 네. 싱거 사운드도 제2사실보다 훨씬 팝적이에요. 그죠? 아 저는 진짜 허밍버드가 밥인 것 같아요. 진짜 밥이야. 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뭐 뺄 게 없다. 네, 그냥 그대로 좋은데? 어. 그대로 너무 좋다. 야, 이거 오, 범용성도 너무 좋은 느낌이고 이거, 그죠? 지금까지 했던 뭐 허밍버드 중에 뭐 진짜 탑으로 꼽을 만한 그런 허밍버드네요. 오,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평해 밥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이, 밥이라 이게 고추장 불고기나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밥이야 밥. 그래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확 튀어오는 뭐가 아니에요. 그쵸? 메인 반찬이 아니고 주식이어서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밋밋한데. 그렇죠.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네. 일품 요리가 좋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른 음악적 재료들이 있는 백반에서 메인을 딱 담당해 주는 맞아요. 그런 사운드. 그런 사운드요. 진짜 맞아요. 밥이네요. 네. 좋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되게 와닿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아카스케로가 이제 뭐 마호가니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표현이 된 느낌 아주 좋습니다. 네, 한주평 명식부터 바로 드릴게요. 네, 저는 진짜 밥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뭐랄까 다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허밍버드는 밥이다 해서 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밥. 네, 여러분들 이거 그 저희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다 들으셨겠지만 맞아요. 그 음밥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음밥 떡밥밥 두밥 두비름밥 맞아요. 네, 그 흠밥. 흠밥. 허밍버드는 밥이다. 흠밥. 알겠습니다. 저는 이 뭐 현피에서부터 지금 뭐 엉망이구만. 네. 저는 마호가니의 이상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시키고 당신은 그런 거 하시고요. 네. 저 사실 햇반 하려고 하다가 햇살 같은 밥 하려고 하다가 네. 햇반 좋은데. 흠밥에 밀려서 저는 그냥 네. 정상화 시켜봤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80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평균 80.5. 이야, 저희가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리뷰하면서 한 6개월 만에 80점 넘는 애가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진짜 거야. 오랜만에 80점 이상이 나왔는데 기분 되게 좋네. 지금까지 뭐 허밍버드 다른 것들도 더 잘 받았다고 했지만 77.5였는데 저는 얘를 하면서 이거 지금까지 했던 허밍버드 중에 거의 뭐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았거든요. 소리가 네. 이게 와 완전 멋있어 이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네. 그냥 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레코딩이 되어 맞아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여가지고 좀 되게 기분 좋게 쳤네요. 마호가니도 이 정도가 되면은 범용성이 16, 16이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범용성이라기보다 어쨌든 유저빌리티는 뭐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연주감에 이제 범용성까지 해서 아주 훌륭한 점수가 나왔어요. 사운드도 34, 35 거의 네. 커스텀샵급의 네. 점수가 물론 가격도 커스텀샵급이긴 네. 해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80.5가 정말 근래 들어 없었던 게 실감이 나는 게 챔피언님이 갑자기 이거 탑10에 들어가겠는데 해서 보니까 7위에 랭크되게 됐습니다. 7위. 와. 스쿼드 탑10 오랜만에 한번 읊어볼게요. 로자우드 HD 35 커스텀이 85점으로 역대 1위고요. 테일러의 국뽕 모델 있죠? KOR LTD. 그거 진짜 좋았네. 네, 84.5. 그리고 구덜의 HRG CC 모델이 83.5로 3위. 산타크루즈의 OM 커스텀 에드론다 코코볼로 82.5. 저 이 산타크루즈 OM 진짜 맞아,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구덜의 트로마가 82.5. 그리고 후르쿠의 레드 GC LC 에라백 센섬 이게 81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7위에 레드 퓨어가 80.5였는데 그것과 동점입니다. 지금. 야 깁슨이 탑10에 들어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쉽지 않은 스쿼드가 유리한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특색이 강한 디테일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8위가 콜링스의 OM2HG 80.0 그리고 테일러의 914가 79.5인데 이제 지금 이야. 이게 올라오면서 79.5는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914와 레드 GCSR이 밀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탐을 하면서 기탐 정비를 새롭게 하면서 그 스쿼드를 한 브랜드당 하나씩만 주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정리하고 나면은 조금 순위 변동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구덜이 두 개 있고 후르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요게 내려가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네, 저희가 이제 브랜드별 다양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별로 대표 애들 하나씩만 안 치는 걸로 이제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 그게 아니면은 일렉은 4슈가 다 먹었고 얘는 그때 후르크가 다 먹었었잖아요. 너무 배기가 싫어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이제 아 너무 배기 싫어. 그러니까 잘 좋은 기타가 오는 건 반가운데 그 기타들만 그렇지. 계속 거기에 있으면은 맞아요. 지겨워가지고 정말 절대 탑10에 안 들어갈 것 같았던 깁슨이 네, 허밍보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허밍보드 스탠다드 허밍보드 페이디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확 높여볼게요. 절대 탑10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절대 탑10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절대 탑10에 들어갈 수 없는 기타 히스토리 컬렉션 1942 배너 J45 707만원짜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